안녕하세요. 순천향대학교 최유라입니다. 제가 오늘 발표할 내용은 폴리머의 인필트레이트 된 지르코니아 덴탈 머티리얼의 재료 및 합성입니다. 우선 서론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캐드캔 기술이 발달이 되면서 덴탈 레스토레이션에서는 세라믹 재료가 아주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세라믹 재료들이 이렇게 주목을 받고 있는 이유는 우선 신미성이 우수하고 가공이 간편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기존의 지르코니아로만 구성되어 있는 물질에 비해서 폴리머가 인필트레이트 된 지르코니아 컴포진 물질은 경도를 기존의 치아와 비슷하게 맞춤으로 인해서 마찰에 의한 치아의 마모를 줄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다양한 연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해당 연구에서는 글라스 세라믹 물질이나 레진 컴포짓 같은 물질이 많이 사용이 되고 있으며, 플렉슈어 모듈러스 같은 경우는 글라스 세라믹 물질이 레진 컴포짓보다 강하게 나타납니다. 그리고 플렉슈어 스트렌스나 하드네스 같은 경우도 글라스 물질이 더 강합니다. 하지만 이런 글라스 세라믹 물질의 이제 성능에 비해서 레진 컴포짓이 가지는 하드니스의 약한 부분이 우리가 사용하는 기존 치아와 비슷한 물성을 띠면서 더 선호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글라스 세라믹 물질 같은 경우 구강 내에 삽입을 했을 때 PIT에 영향을 많이 받는 편이고, 폴리머 매트리스들이 데그리데이션 되는 경향을 보이기도 합니다. 또한 글라스 세라믹 크라운의 경우 불산 등의 에칭을 한 다음에 사용해야 하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서 가공의 위험이 따르고 가공하는데 이제 불편함이 있습니다. 다음은 실험에서 사용한 레진 컴포진 물질들을 표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비스 EMA나 TEGDMA, UDMA, EDMA, 비스 GMA를 사용하였고, 비스 GMA나 EMA의 경우 물질의 강도를 높이기 위해서 사용하였으며, TEGDMA나 EDMA 같은 경우는 재료에 플렉시블을 주기 위해서 사용하였습니다. 궁극적인 목적으로는 해당 물질들의 구성 비율을 변화시켜서 세라믹 레진 컴포짓에 적합한 조성을 만들려고 사용하였습니다. 필러의 재료에는 지르코니아 파우더, 실리카, 알루미나, 소듐 알루미늄 실리케이트를 넣었으며, 해당 물질들을 넣어주면서 강도나 경도의 물성을 증가시키는 것이 가능하였고, 엑스레이로 촬영을 했을 때 잘 보일 수 있도록 해주는 레디어 오퍼시티가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폴리머라이제이션을 했을 때 폴리머라이제이션에 의한 재료의 수축을 줄일 수 있었으며, 열에 의한 익스펜션이나 컨트랙션을 줄이고 월어솝션을 줄일 수 있었습니다. 커플링 에이전트로는 감마 메타크릴 옥시 프로필 트립 메톡시실란을 사용하였으며, 이런 물질들은 필러 파티클과 매트리스로 결합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커플링 에이전트로 인해서 필러 파티클과 매트리스 소재를 잘 결합시켰을 때 복합 소재에서 전해지는 기계적 응력을 플라스틱 레진에서 필러로 전달하는 역할을 커플링 에이전트가 해줍니다. 다음 페이지에서는 저희가 사용한 폴리머 인필트레이트 된 세라믹 네트워크의 과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필러와 프레싱 몰드로 압축을 진행을 하고 초기 소성 과정을 한번 거칩니다. 그 다음에 폴리머 레진에 압축된 필러를 넣어주고 진공 상태에서 24시간 정도 두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폴리머가 소성되어 있는 필러 안으로 침투해서 들어가게 되고, 마지막에 열가공 처리를 해주면 폴리머라이제이션을 형성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세라믹과 폴리머가 들어가 있는 레진 컴포짓을 제작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성질은 폴리머와 세라믹의 비율을 조절해서 강도 및 경도를 조절하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인데, 최종 물성 조절에서 이제 엘라스틱이나 메카니컬 프로퍼티를 컨트롤하기 위해서 다양한 비율로 테스트를 진행하였습니다. 다음 그림과 같이 지르코니아를 제작한 다음에 콜드 아이소테틱 프레싱 방법을 이용하였고, 이때 압력은 220MPa에서 4분 정도 CIP 과정을 거친 후에 600도씨에서 초기 신터링 과정을 거치고 폴리머를 첨가한 후에 1250도씨에서 약 2시간 정도 소성을 시켰습니다.
해당 실험 과정에서 사용한 MPS와 에탄올 아세틱 애시드는 각각 1mm, 100mm, 0.2mm를 사용하였습니다. 스티어링은 상온에서 2시간 정도 진행하였고 100도씨에서 10시간 정도 건조를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THDMA와 UDMA 같은 경우는 각각 23.8g인 49%씩 사용하였고 게시지 같은 경우는 0.48g인 1%를 사용하였습니다. 인피트레이트션은 진공을 잡은 상태에서 24시간 만 하루를 진행하였습니다. 그 다음은 저희가 사용한 지르코니아 나노 파우더의 XID 패턴입니다. XID 패턴 그림을 보시면 전형적인 테트라고날 XID 패턴이라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XID 패턴 오른쪽에 보이는 메커니즘의 경우 실란 커플링 에이전트가 지르코니아 표면에 실라나이제이션 프로세스에 의해서 어떻게 붙는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각각 만들어진 물질의 표면을 샘으로 확인한 사진입니다. A 같은 경우는 1250도씨에서 가공한 지르코니아 세라믹 네트워크의 사진이고 B의 사진은 폴리모가 첨가되어 있는 지르코니아 세라믹 네트워크 사진입니다. 사진에서 보시다시피 B의 표면 사진이 A 사진에 비해서 빈틈이 보이지 않는 것을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B 사진에는 고분자가 인필트레이트 되어 빈 공간을 채워줬기 때문입니다. 좀 더 자세한 사진으로 보면 A가 폴리머에 침투되어 있는 모습을 나타내고 B는 지르코니아 세라믹 사진입니다. 확실히 폴리머가 들어가 있지 않기 때문에 B의 사진에서는 빈 공간이 많이 보이는 것을 알 수 있고 EDS로 폴리머가 들어가 있는 것을 추가로 확인하였습니다. 이번 연구에서는 폴리머가 인필트레이트 된 지르코니아 세라믹 컴포짓을 성공적으로 합성할 수 있었으며 다양한 모노머의 비율과 가공 시간, 압축 강도 등을 활용해서 원하는 물성을 만들 수가 있었습니다. 또한 캐드캠의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해서 으치를 만드는데 잘 사용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해당 연구에 참고한 참고 문헌은 다음과 같으며 해당 연구는 다음과 같은 지원을 통해서 진행되었습니다. 지금까지 발표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